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통령실에 대한 쇄신 바람, 이런 주장이 여당 안에서도 제기가 되자 지금 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의 홍보수석, 경제수석, 그리고 이 시민사회수석이 각각 브리핑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인터뷰를 응했던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에 대해서 뭐 홀대했다, 뭐 만남이 없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사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입국 당시에 한국 측 의정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펠로시 의장 공항 영접 의전은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관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국회 의전팀이 영접 나가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사양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최 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회 의전팀이 영접을 나가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이고 더구나 공군기지 도착임을 고려해서 영접에 안 나가는 것으로 양해와 조율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펠로시 의장 방한건은 한미 양국 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홀대했다, 자, 이 공항이 텅 비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비방하는, 공격하는 이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영범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룸에 내려와서 이미 사진에 양해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전에는 뭐 아니다라고 설명만 하고 말았는데 직접 수석이 나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야당도 더 이상 공격할 빌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반박하고 해명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날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은 펠로시 의장의 공항 의전과 관련해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했지만 공항에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가 있어서 매우 불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마구 이 펠로시 의장의 뜻인 마냥 불쾌하다고 마치 들은 것 마냥 이렇게 공세를 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이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로 예방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사전에 설명을 했고 미국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다만 주요 동맹국 의장의 수장이 방한한 만큼 어렵지만 전화로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교환이 있어서 정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전화 통화에서 방한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국의 동맹관계를 긴밀하게 강화하고 발전시키자는 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사회 수석,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은 자,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지를 않기로 한 결정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강성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이날 오전에 YTN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파트너인데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홍보수석도 관련 언급을 했고 시민사회 수석도 적극 매체를 통해서 YTN 라디오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강수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 휴가 중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 또는 취재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만난 여부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은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외교적으로 맞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날 연극을 관람한 것과 관련해서 강수석은 휴식을 취하면서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연극도 보신 것 같고 영화도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다양한 계층과 그리고 전화통화도 하시고 의견도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지금 이 강성규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이 적극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 발생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7월 무역수지는 46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자,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이자 적자 폭도 전날보다 확대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역 수지 적자 배경에 대해서는 수출 부진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수출이 지난해 동월보다 52억 달러 증가해서 역대 7월 기준 1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최수석은 수출이 부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무역 수지 악화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제수석, 홍보수석, 또 시민사회수석이 각각 나와서 자기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이 세 명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달라진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또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를 경질 하라, 교체하라, 이런 압박이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 그래갖고 내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 3개월 동안에 이들이 어떤, 뭐 실력을 발휘했는지 아직도 모른다. 그러니까 고작 3개월, 일해놓고, 그래서 경질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가겠다. 함께 가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한 번 기용한 사람들은 계속 같이 간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거기 화답으로 하듯이 지금 각 수석들이 지금 나와서 이제 브리핑 룸에서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수석은 거의 매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야당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어지고 있는 근진법사 관련 이야기라든지 사저 관련 이야기죠. 이것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진법사가 뭐 청탁했다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그러려니 또는 그런 설이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앞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이 그 단속을 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런 사실관계 있다 없다 라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사저를 공사하는데도 12억 들었는데 여기도 김건희 여사가 뭐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에 거기 전시할 때 협찬으로 올린 이름을 올린 그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협찬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인테리어 전시회 할 때 인테리어를 해줘서 감사의 표시로 그 협찬사의 이름을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찬사 이름을 올렸다고 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지정하고 또 선택하고 이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지지해야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의혹은 사실이 되고 또 사실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증폭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들의 행태이기도 하고 또 그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썼던 수법이기도 합니다. 계속 의혹을 증폭시켜가지고 나중에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 거. 자, 이 거짓말과 가짜뉴스에 논박하지, 반박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로 굳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박하지 않는 거짓말은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수석들이 각각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